태풍 종다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부터 쪽으로 올라오는데 일기예보상으로는 21일과 22일에 바람과 파도가 예상이 돼서 아침 10시 서핑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참가하실 분은 댓글 또는 카톡을 바랍니다. 사이드 러닝과 터닝에 중점을 둔 워크샵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차트를 보면 윈드파인더에서의 차트는 21일 아침 10시 파도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은 대략 한 10노트 아주 강풍은 아니고 서핑을 할수 있는 바람이고 남풍이고 태풍주의보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 기본적으로 7에서 8 정도의 파도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22일 파도가 조금 더커 보이는데 그거는 예보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단 21일 오전 파도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피리어드 7초면 아주 좋은 피리어드네요. 차트를 보는 방법이 10시, 12시 이 정도 사이라면 10노트 기준, 10미터 퍼 세크 기준이고 맥시멈은 15미터 퍼 세크 비가 제법 올것 같고 가장 주목할 거는 이제 그 7초 안에 그 웨이브 주기가 형성이 된다라는 건데 이 7초는 말리포에서 흔한 게 아닌데 어쨌든 상당히 동남아 필이 나는 그런 파도가 올것 같습니다.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 워크숍 참여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클럽 회원은 연회비가 있기 때문에 무료고 비회원은 대여료 2만 원, 수트 대여하면 만원 추가됩니다. 보드 대여. 물론 본인 보드를 가져온다. 그러면 무료입니다. 본인 보드를 가져올 경우는 무료. 22일은 지금 날씨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21일 날 워크숍을 한 후에 마무리하고 22일 예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차피 21일이라 하면 내일이기 때문에 일단 서핑 워크숍 진행.